오케이, 특수고문 2차 시험. 오케이, 그래서 그녀가 어제 만난 사람은 바로 재준이었어 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뭐라 하면 되겠다? It was Jejun who she met yesterday. 그러면 이 who에 대한 얘기 좀 바꿔 쓸수 있는 게 that이랑 혹시 whom 되나요? 왜안 되죠? 돼요. 왜 되죠? 재준이가 강조 받은 녀석인데 원래 강조 안 받은 문장으로 바꾸면 She met Jaejun yesterday. 그렇죠. 원래 무슨 어였으니까 목적어였는데 사람이니까 여기 쓸수 있는 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생략할 수. 없다. 저 얘는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이렇게 있고 얘가 만약에 뭐라면 관계사라면 생략할 수가 있는데 얘는 저 관계사가 아니고 it that 강조구문이기 때문에 생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이때 강조구문에 대한 얘기 첫 번째 문제고요. 계속해서 오케이. 그래서 바르게 고쳐서 읽으면 되겠네요. Never did she, didn't she not realize that she had lost her smartphone? 저 never did Susan realize that she had lost her smartphone. 그렇죠? 그래서 이거 뜻은 무슨 뜻이고? 절대 수정은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녀가 그녀의 핸드폰을 잃어버렸다는 것에 대해 그렇죠. 그래서 제목이 뭐예요? 부정화했지. 그렇죠. 부정어에 놓치죠. 오케이. 부정어에 놓치는 일단 기본적으로 not과 같은 것이 강조하기 위해서 도치받을 수가 있는데, 근데 not 이외에 가능한 것들이 그동안 수업하면서 내 안에 not 있다라고 얘기했는 애들이 바로 뭐다? 바로 그 부정어다. 그렇다면 그런 애들이 never도 있을 거고 또 뭐도 있나요? little 또 little이 떠올랐으면 쌍으로 떠올라야 되는 게 few 어가 없는 애들이죠. 그 다음에 또 early, seldom 됐습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부정어가 될수 있겠다는 거. 오케이. 그래서 그렇다면 도치되지 않은 문장을 바꾸면 Suna never realized that she had lost her smartphone. 오케이. 그다음 두 문장의 의미가 서로 다른 건몇 번인가요? 2번이다. 오케이. 그래서 윗 문장은 뭔 뜻이고 밑에 문장은 무슨 뜻이에요? The rich are not always happy는? 부자들은 항상 행복한 것은 아니다. 네. 그리고 밑에 거는 부자들은 항상 행복하지 않다. 절대 행복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이 부분과 이 부분이 같은지 우리가 먼저 문법적으로 고찰해 볼 필요가 있죠. The rich하고 rich people은 같습니까? 그렇죠. 이 문법은 바로 뭐? 그렇죠. The plus 형용사는 형용사 people이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주어로 사용됐을 때, 요게 중요하죠. 이거는 people이기 때문에 틀릴 염려가 없는데. 얘가 되게 is가 오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얘가 빠지면 the rich are always happy인데 이렇게 하면 전체 긍정이 되죠. not이 없을 경우에. 그래서 전체적인 긍정의 말을 만드는 말 앞에다가 뭐 이런 말 앞에 not을 집어넣으면 뭐가 된다? 부분 부정이 된다. 그러니까 얘는 전체 부정인 거죠. 밑에 거는. 오케이. 그래서 I really hope 1번부터 보면 I really hope you'll be happy. I do hope you'll be happy.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 그렇죠. 동사의 강조죠. 그래서 이런 뜻이 될 수, 같은 뜻이 될수 있다는 거고요. Mike is the very person that I was looking for. 그래서 얘는 요 부분이죠. 요 부분 뒤에 요런 품사가 있는가 보면 되죠. 그래서 3번 윗문장의 문법은 윗문장의 문법은 명사의 강조에서 제기대명사로 강조할 수 있다는 것과 그 다음에 the very를 쓸수 있다는 거 배웠죠? 오케이. 그래서 밑에 it is Mike that I was looking for. 그쵸? 틀렸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쵸? 자, 이거를 강조 안 받은 문장으로 바꿔보세요. I 그렇죠. I was looking for Mike죠. 그러니까 지금 얘는 틀렸죠. 어디가 틀렸나요? have been looking for.
It was Mike that I was looking for. 이렇게 해야 되죠. 네. 강조 안 받은 게 뭐였어요? Mike. 미안합니다. I was looking for Mike죠. 그럼 I was looking for Mike는 시제가 과거면 is가 아니고 반드시 was가 되죠. 이것도 이때 강조 부분에서 뭐 조심해야 될 거 몇 개 안 되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okay, 이때 강조 부분인데 지금 보기가 잘못된 거고요. Okay, 그 다음에 Jenny is handsome and Tom is too. Jerry is handsome and so is Tom. Tom. 그렇죠? 이거 배운 거죠? 네. So 동사 주어라면서 배웠던 거죠. So 동사 주어 있습니까? 근데 여기에 뭐가 있으니까 비동사가 있으니까 여기도 비동사 쓰고 만약에 뭐 Jerry plays tennis 였다 Jenny plays tennis and so does Tom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 있습니까? 그 다음에 My mom stood just at the bus stop. Okay. At the bus stop. 자 그러면 얘는 요게 요렇게 되는 게 문법이 뭡니까? 문법 제목이? 그렇죠. 부사의 도치죠. 부사의 도치에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건 when, where, how, why가 오고 when, where, how, why가 오고 그 다음에 뭔다? 동사 주어인데 조심해야 될 게 있죠. 얘랑 지금까지는 똑같죠? 근데 얘랑 차이점이 이제 얘 오고 나서 he is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주어가 뭐로 바뀌었을 땐 대명사로 바꾸면 그때는 다시 뭐가 된다? 주어 동사가 된다. 대명사 주어 동사가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지금 도치를 왜 이게 지금 my mom stood 엄마가 서 있었다. 바로 버스 정류장에서 이런 뜻이죠. 엄마가 바로 그 버스 정류장에 서 있었어. 그러니까 얘가 있는 이유가 얘를 뭐에 대한 대답인데 where에 대한 대답인데 얘가 있는 이유가 왜 있겠어요? 강조하려고. 바로 버스. 그러니까 이렇게 강조할 수 있고 뭐 시켜서 강조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전에 수업할 때 도치도 사실은 뭐의 일종이다. 크게 봐서 강조의 일종이라고 얘기했죠. 버스 정류장에서 서 계셨어요 우리 엄마가. 이렇게 된단 말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 속에 숨어 있는 거죠. 오케이. 그다음 빈칸에 할 만한 거 놓고. Too firm is mean not too firm. 오케이. 그래서 뭔 소리고? 약속해. 정말 약속해라. 나에게 울지 않겠다고. 그렇죠. 그래서 제목은? 동사의 강조. 그렇죠. 동사의 강조죠. 동사의 강조에서 주의해야 될 사항은 do나 does나 did가 빠져나가고 동사의 원형이 와야 된다는 거. 지금은 무슨 문이니까? 명령문이니까 원형이 있겠죠. Promise me not to cry. 그러면 뭐 문장 구조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문장의 구조는 그렇죠. A에게 뭐뭐 하겠다고 약속하다 할 때. 근데 또 to do에 난 넌 뭐다 안 하겠다고 약속하다라는 얘기를 좀 만들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그래서 나는 그런 노래를 들어본 적이 없어 라는 얘기 하고 싶으면 Never has he heard such a song. As he's heard such a song. 그래서 답은 몇 번? 오케이. 그래서 4번이죠. 그래서 제목은? 부정어. 그렇죠. 부정어의 도치죠. 부정어의 도치. 도치받지 않은 문장으로 바꾸면? Never heard such a song. 뭐라고요? He has never heard such a song. Never를 강조시키면 He has never heard의 구조에서 부정어가 도치되면서 동사 부분에 만약에 그냥 뭐 조동사도 없고 그냥 일반 동사만 사용되어 있고 또는 뭐 비동사만 있다 이러면 비동사가 직접 간다든지 일반 동사가 있으면 do, does, did가 숨어있던 녀석이 나가는데 얘는 has, hold가 동사의 동어를 만들고 있으니까 has가 딸려 나간다는 거. 오케이. 맛있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생략할 수 있는 것을 생략하고 읽으면 되겠네요. Jimmy can play basketball today, but I can't. 그렇죠. 이 녀석을 날려버릴 수가 있죠. 제목은 생략인데 생략 중에서도 두 개로 나뉘었는데요. 모의 생략과 반복 어구의
생략. 그 다음에 또 to 부정사에서 동사 원형이 생략되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오케이. 자, 이제 쓰임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을 묻고 있네요. 많이 이제 등장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각자 뭔 소리 하는지 얘기해주고 뭐 제 문법의 제목을 얘기해주면 되겠네요. It is hard for him to decide what to do. 그래서 뭐, 일단 뭔 소리고? 그렇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가주어죠? 그럼 이 부분을 보고는? 의미상의 주어. 그럼 여기에 의미상의 주어에서 조심해야 될 문법이 뭐가 있나요? for를 쓸 것인가? of를 쓸 것인가죠? 그럼 여기에 for가 왜 맞다? 그가 힘든 사람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무엇을 해야 할지 결정이 힘들다는 거지. 그 사람은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결정이 힘듭니다 하니까. 이게 사람의 성격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일의 난이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가주어, 진주어, 의미상의 주어가 들어있고요. 또 이 부분도 할 말이 있죠. What he should do. 그렇죠. 의문사 플러스 do는 간접 의문문으로 바꿀 수 있다. What should he do를 what he should he로 바꾼 거. 오케이. 계속해서 2번. It was yesterday that he arrived, the day arrived. 오케이. 뭔 소리고? 어제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인식을 보고 뭐라 그런다? 그렇죠. It, that, 강조. 그렇다면 이 that에 대해서 할 말도 있고 강조받지 않은 문장으로 해보면 일단 that에 대한 얘기 그렇죠. when으로 바꿔 쓸 수 있다. 왜냐하면 강조받는 게 when에 대한 대답이니까.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when을 보고 의문사에 뭐 하는 when이에요? 이렇게 물으면 이건 that으로 바꿔 쓸 수 있는 when이라 그래야지 의문사입니다. 뭐 접속사입니다. 뭐 관계부사입니다. 이러면 안 돼요. 관계부사는 지금부터 꾸미는 말 시작하겠다. 그 다음에 접속사는 누가 뭐뭐 할 때 의문사는 잘 알 거고요. 그러면 그 다음 과정 강조받지 않은 문장으로 바꾸면 They arrived yesterday. 그렇죠. It that 강조 combination. 그러면 일단 이 둘 중 하나 세 번째 걸 보면 답을 고를 수 있겠죠? 오케이. 2번 It was surprising that she drove fast. 그래서 뭔 소리고? 그녀가 빠른 운전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그렇죠. 그녀가 빠르게 운전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었다. 평상시 되게 느리게 운전하는데 빠르게 운전해서 깜짝 놀랐다는 얘기고 이런 뜻을 보고 뭐라 그런다? 그렇죠. 가주어인 거죠.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to 부정사의 명사형 문법이 진짜 좋고 여기서는 겉절이가 그렇죠. 이런 걸 보고 겉절이라 그러면 되겠죠. 이제 겉 만드는데 절이다. 명사절이다. 겉 만드는데 절이 겉절이 됐습니까? 그래서 가주어다. 가주어 진, 여기는 진주어다. For her to drive fast. 그렇죠. 오. 그렇죠. It was surprising for her to drive fast.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또 가주어라는 거. 이제 뭐 문법을 이제 다 마무리하고 다 배우니까 쭉 연결돼서 보이기 시작하는 모양이네. 오케이. 계속해서 4번. It is necessary that you attend the meeting. 그래서 뭔 소리고? 네가 미팅에 참여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렇죠. 네가 미팅에 참석하는 것은 필수적인 일이야라고 얘기하고 이러한 뜻을 보고 뭐라 그런다? 또 가져온 거죠. 또 겉절인 거죠. 겉절이. 됐습니까? attend 보면 나한테 뭐 하고 싶은 말 없어요? absent. 그렇죠. absent. 갑니까? join. 네? join. 오케이. 그래서 지금 엉망진창이고요. attend에 대해서 첫 번째 얘기할 거는 누구 같은 애다? 얘가 rich 같은 애다. 또 visit 같은 애다. 또 greet 같은 애다. 그게 뭔 말인데? enter 같은 애다. marry 같은 애다. 타동사란 말이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Marry with 안 돼, enter into 안 돼, reach to 안 돼, visit to 안 돼, greet to 안 돼. greet이 뭔 뜻인데? 인사하다죠. 인사하다. 그러니까 인사하다니까 누구누구에게 인사하다라고 여기 to를 막 넣고 싶은데 안 된단 말이야. 뭐 discuss 이런 애 있죠. 이 discuss가 뭔데? 토론하다죠. 중3이 discuss도 모르고 discuss about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discuss the problem, marry me, enter the room, reach Korea, visit Korea, greet him.
attend the meeting. attend at the meeting 있다고 하면 안 된다. 구요. 그 다음에 같은 말이 be present at이고 반대말이 be absent from이고요. 그다음 attend에 얘들은 지금 형용사니까 다 뒤 be가 붙고 있어. 그럼 attend의 반대말 동사로서 반대말은 뭐예요? miss. 됐습니까? 참석하다 attend be present at. 결석하다 miss be absent from. 됐습니까? 오케이. 네가 attend the meeting 하는 것은 attend the meeting. attend the meeting. attend at the meeting 하면 큰일 난다. attend the meeting은 necessary 한 일이다. 자, 계속해서 5번. It is important that you keep every promise. 뭔 소리고? 그렇죠. 계속해서 또 가주어, 진주어, 구물이죠. 오케이. 오케이. It is important for you to keep every promis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얘만 it that 강조고 나머지는 가주어 진주어였네. 오케이. 그래서 5번. 오케이. 알맞게 대화를 만들면 되겠네요. I can't see well because of the noise from outside. 그래서? Neither can I. Neither can I. 뭔 소리다? 나는 바깥 소음 때문에 잘 수 없어. 잘 잘 수가 없어. 나도 잘 수가 없어. 그러면 일단 I can't I can't sleep well. 그렇죠. I can't either죠. 근데 지금 어떤 학생이 보니까 neither의 스펠링을 모르는 학생이 있어요. 그렇죠? neither의 스펠링을 모르는 학생이 있더라고. 그렇죠? 근데 그렇게 틀리면 뭐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틀린 학생들? 네? 그렇게 틀린 학생들에 대해서 이해가 돼요? 이거 살짝 약간 다음 주에 안 틀리면 되는 거 그렇죠. 그렇죠. 이건 틀려. 2차 시험인데, 그렇죠. 2차 시험인데, 2차 시험에서. 학교에서 그게 보는. 아, 그렇군요. 입만 살았군요. 계속해서 A가 뭐라 그런다? Mom, I love. Do you want to come in late? Yes, if you allow me to. 그렇죠. 그러니까 제목은 뭐예요? 투 부정사의 생략이죠. 조심해야 될 건 투는 살아 있어야 되는 거. 됐습니까? 그래서 if you allow me to come in with you겠죠. If you allow me to come in you. 오케이. 그래서 뭐 나랑 같이 가고 싶니? Do you want to come with me? Yes. If you allow me to come with you. 같이 가도록 허락해 준다면. 다음 공통으로 알맞은 말 넣으면 되겠네요. I went to Seattle and so did Jay. I didn't have lunch but I did. 오케이. 그래서 나는 시애틀 갔고 그 다음에 제이도 한 거다. 그렇죠. 요거 바꿔 쓸 수 있는 건 and Jay went to Seattle to. 됐습니까? J도 갔어. I went to Seattle and J did too. J went to Seattle too. So did J. 오케이. 그 다음에 they didn't have lunch but I did. 오케이. 그럼 이번에 did에 대한 얘기. But I had lunch. 그렇죠. Had lunch.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 둘 다 똑같다. 일단 이 자체는 둘 다 뭐다? 대동사란 말이죠. So 동사 주어고요. 그냥 얘는 그냥 대동사고요. 오케이, 그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 넣으면 되겠네요. Mom, it is the team who I want to invite to my birthday party. 그랬더니 Look outside, here he comes. Here he comes. 오케이, 그러면 첫 번째 it에 대한 얘기. 얘는 지금 문법적인 용어가 뭐예요? 문법 제목이 그렇죠. It, that 강조문이죠. 그러면 후에 대한 얘기 that도 되고 whom 됩니까? 네. 그렇죠. 왜 되느냐 하면 강조받지 않은 문장을 바꿔보면 팀이 목적어란 얘기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강조받지 않은 문장보다 I want to invite
그렇죠. 팀이 원래 invite의 목적으로서 I want to invite him to my birthday party. 그러니까 여기는 whom도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here he comes 문법 제목은 그렇죠. 부사의 도치. 인데 조심해야 될 그 부사 오고 when, where, how, why 오고 원래는 동사 주어죠. 근데 지금은 그냥 주어가 아니고 뭐기 때문에 대명사 주어기 때문에 대명사 주어 플러스 동사인 형태가 돼야 된다. Here comes he 하면 안 된다. 그 부사의 도치죠. 오케이, 이런 계속해서 두 번. 오케이, 어법상 어색한 걸 발견해서 바르게 고쳐서 읽으면 되겠네요. In the doorway, Tracy Helen's father. He did get angry at her when he saw her. 그렇죠. 여기 가시 아니 게시 되었죠. 됐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문장 In the doorway stood Helen's father 속에 숨어있는 문법은? 부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사가 어디까지예요? In the doorway 동사 주어인데 얘가 he가 아니기 때문에 맞네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얘 안만 길어봤자 he인데 he로 바뀌면 어떻게 돼요? In the, 그렇죠. In the doorway he stood there 됐습니까? 그 다음에 he did get angry at her when she, he saw her. 속에 이번에 배운 문법 제목은 그렇죠. did가 빠져나왔으니까 he got angry에서 got을 강조하고 싶어서 did가 나왔으니까 원형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그럼 when에 대한 얘기 그렇죠. 접속사란 말이죠. 그러니까 얘를 보고 얘하고 did get하고 서로 잘 맞네. 뭐일지 지레일지 나 다음 중 강조 문장에서 배웠던 게 아닌 것은 그러면 일단 뭔 소리 하는지 읽고 David didn't say a word at all. 네, 데이비드는 아무 말도 하지 한마디도 안 했다. 그렇죠? 그럼 에러의 뜻은 뭐고? 전혀 아무 말도 안 했다니까 제목은 오케이. 그래서 제목은 이거죠. 부정어의 강조. Not at all. 조금은 not at all 말고 하나 더 배운 것 같은데 부정어의 강조할 때. 그렇죠. Not at all과 not blah blah at all과 not in the list를 배웠던 거죠. Not in the list의 뜻은 뭐였어요? 그렇죠. 도무지 하지 않는다. 전혀 하지 않는다. 전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강조가 맞죠. 오케이, 계속해서 It was this time around that he walked there. 오케이, 뭔 소리고? 그가 거기서 산 것은 카메라였다. 이 카메라였어. 그가 거기서 산 건 이 카메라였어. 그래서 문법 제목은? 그렇죠. It that 강조라고 했으니까 또 강조가 맞죠. 강조받지 않은 문장. 아, that에 대한 얘기 먼저. 위치고 강조 안 받은 건 He bought this camera there. 그렇죠. He bought this camera there. 여기서 3번 You need to give her cover before suffer. Before suffer. 오케이. 그래서 뭔 소리고 유미는 인터넷을 하기 전에 숙제를 보냈다. 인터넷 같은 소리 하고 있네. Suffer. Surfing이야, surfing. 인터넷 서핑. 저녁 식사 전에 숙제를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에 배웠던 문법 제목 강조가 있습니까? 없죠. 그렇죠. 동사 강조했다면 did. did 됐습니까? You may did do her homework before supper. 진짜로 했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가 강조가 하나도 없네요. 좀 남아에 대해서 강조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She herself cleaned her room. 뭔 소리고? 그녀는 그녀 스스로 그녀의 방을 치웠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제목은? 명사. 그렇죠. 명사 강조는 몇 가지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뭐랑? The very. The very와 그 다음에 제기 대명사. 그래서 생략할 수? 있다. 또 다른 위치는? 잘 알고 있네요. 합이 딱딱 맞죠. 그래서 5번 This is the very book I have been looking for. 그렇죠. 그래서 뭐? 이것은 바로 그 책이다. 내가 찾아왔던. 그렇죠. 그래서 제목은? 명사 강조. 명사의 강조죠. The very 뒤에 명사 강조죠. 이게 매우가 아니고 무슨 뜻이다? 바로 그 뜻이다. 됐습니까?
Okay. 여기서 이때 강조 구문으로 강조하면 It is the book that I have been looking for. 근데 it is를 하고 나서 이게 의문을 한번 품어봐야 돼. It is the book that 해놓고 그 다음에 I have been looking for죠. 그러면 여기 is야 was야를 따져야 된단 말이죠. is가 된단 말이죠. 이게 무슨 시제이기 때문에? 시제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가능하죠. is를 쓴단 말입니다. 아,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7번 다음 빈칸에 예. 지금 이제 이 책을 들고 이렇게 보여주면서 얘기하는 이런 분위기죠. 그렇죠? 이 책이었어. 그렇습니까? 이 책이야. 뭐 현재 시제가 어울리겠죠. 내가 찾아다닐 때 이 책이야. 책을 발견해가지고 막 얘기하는 거죠. is가 좋겠죠. 오케이. 빈칸에 공통으로 알맞은 말로 하면 되겠네요. fell in love with a very good. The boy is yet very smooth. Very smooth. 그래서 이 문제가 얘기하는 건 둘 다 very가 들어갔는데 이 문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예요? 그렇죠. The very는 뭔 뜻이고? 그렇죠. 이건 바로 그거. 여기에 very의 뜻은? 그렇죠. 이거는 really로 바꿀 수 있는 거죠. 정말로.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던 very와 새롭게 very인 새롭게 배운, 새롭게 배운, 배린, 명사에 강조하는 바로 그, 있습니까? 그러니까 옛날 배리 까먹을까봐. 있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 12. 다음 중, 미추진 부분 생략 가능한 녀석들을, 뭐, 안 써도 되는 건 안 쓰고 읽으면 되겠네요. 있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He returns from other than David and the 걔네가 수 없다. 데이빗. 그럼 갈로 하면 되겠네. 이 리턴 설문을 듣는 데이빗.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B. Give him some money if possible. 오케이. Give him some money if possible. 오케이. 그 다음 C. I have little hope if there are any. 이해가 수 없고. 그 다음 계속해서. When I was in the room, the bell rang. 오케이, 생략할 수 없고, 계속. She is not pretty, but kind. 생략할 수 있고, 생략할 수 있는 거 몇 개? 아닌데, 세 개네요, 그쵸? 그럼 몇 개인 것 같아요? 네 개죠, 네 개, 네 개. 그럼 어느 걸까요? 그렇죠. 얘도 생략할 수 있습니다. I have little hope. 자, I 해석 I have little hope. 뭐라고 해석해야 되는 거죠, 이거? 나는 약간의 희망이 있다. 그러면 이제 셀프 딱밤. 나는 희망이 거의 없어. 내 안에 not 있다니까. 이거 도치시켜 봐. 저러고 있죠. Little hope. Do I have 이러는 거죠. 얘 덩어리 이루어야 되죠. 얘가 얘를 꾸며주니까 끈끈한 관계라고. Little hope. Do I have? 됐습니까? 거의 없는 희망을 내가 갖고 있다고. 희망 거의 없다고. 자, 이거 도치시킬 수 있고 부정어에 도치가 됩니다. 어쨌든 낫이 있게 해석하란 말이야. 그래서 이 중요해. 고등학교에서 난 희망이 거의 없어. 만약 있더라도 if any any 뒤에 생겼던 말은 any hope죠. 뭐 그리고 여기는 there are도 이상하고요. there is죠. 애초에 if there is any 아 그러니까 희망이 있다 손 쳐도 거의 희망이 없어. 희망이 있더라고 치더라도 난 거의 희망이 없다. I have little hope if there is any hope. 만약 있다 손 치더라도 if any. 그러니까
자, 그러면 A부터 보겠습니다. 왜 생략할 수 있습니까? 얘가 뭔데? 복수사인데 비교 표현이죠. 비교 표현에서 흔히 주어만 남겨놓고 아예 저 여기다가 무슨격을 쓰기도 해. 아예 목적격을 쓰기도 해. He returns home earlier than I가 원칙이죠. 근데 he returns home earlier than me까지 쓰기도 합니다. 됐습니까? 생략할 수 있고요. 이 다음 이거 it is 생략할 수 있고요. 별뜻 없어 생략할 수 있고요. 그럼 얘는 그럼 생략이 왜 안 되지? Double rain. 어? 뭐가? The very. The very 분사구문입니까? 그렇죠. 어떻게 분사구문이 됐죠? 어, 아니에요. 분사구문이 도대체 뭔데? 그러니까... ing나 pp로 시작을 해야 분사구문이죠. 귀찮은 놈이 나타나가지고 칼질 씩씩 한 다음에 동사에 꼬라. 야, 넌 동사 형태로 있으면 명령문 되잖아, 이 자식아. 어? 그럼 명령문 안 만들라고 뭐 어떡하지? 투 붙일까? 에이, 그건 너무 많이 써먹었어. 어? ing나 pp로 만들자. 그러니까 지금 얘가 사라지는 순간 정보가 없어지죠. 내가 방에 있었을 때 벨이 울렸다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 그럼 얘가 없어지면 누가 이 방, 누가 방에 있었을 때 벨이 울렸는지가 지금 이 문장 속에서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생략할 수가 없는 거죠, 생략. 그러니까 정보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만약에 뭐 when I was in the room I was reading a book 뭐 이거 내가 방에 있었을 때 책을 읽고 있는 중이었어 이런 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I was 생략 when in the room I was reading a book 이게 된단 말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얘는 생략 가능한 거. She is not pretty. Not A but B죠 이거. Not A but B는 무슨 뜻이에요? A 아니면 B가. 그렇죠. A 말고 B. 있습니까? 그녀는 예쁘지는 않지만 친절합니다. 말죠. She is not pretty but kind. 그렇죠? 다른 얘기 아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not pretty는 맞는데 뭐 but kind 이게 그렇죠. She is not pretty but ugly. 이런 게 잘 어울리죠. 있습니까? 왜 오늘 학교에 무슨 일 있었어요? 어느 놈이 지랄했습니까? 아 그래요? 뭐요? 4번에 14번? 아니요, 이게 틀렸을 수도 있으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그들 중 아무도 프랑스에 가본 적이 없대요. 그러면 이거는 이런 걸 보고 이런 게 쭉쭉 보이죠? 밑에 슬쩍 봤더니 그렇죠? 그럼 여기다가 제목해갖고 무슨 부정이라 그럴래? 전체 부정인 거죠. 그렇죠? 전체 부정 문장 그들 중 아무도 프랑스에 가본 적 여기에 그들이 보니까 둘일 수도 있고 여럿일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일단 답은 몇 번입니까? 3번. None of them have been to France. 그렇죠? 만약에 두 명이었는데 둘 다 가본 적 없다면? Neither of them has been to France. 네버를 왜 넣습니까? 니더가 벌써 둘 다 안 했던데. 됐습니까? 그래서 참고. 둘인데 둘 다 안 가봤다면 Neither of them, neither of the 단수 취급이라니까 has been to France라는 거. 지금 none of them have been to France인 거죠. 아무도 안 가봤다. 그러면 1번 읽고 뭔 뜻인지 얘기해 볼까요? Not all of them have been to France. 뭔 뜻이다? 모두 다 프랑스에 가본 것은 아니다. 그렇죠. 모두 다 프랑스에 가봤던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건 부분 부정인 거죠. 그다음에 2번 Not both of them have never been to France는 이상한 문장이고 해석할 수 없고요. 만약에 이게 없다면 Not both of them have been to는 프랑스에 가본 건 아니다. 그다음에 No one of them. Okay, No one of them은 좋아. No one of를 none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 이게 때문에 틀린 거죠. No one of them have been 그 다음에 또 never도 없어야 되네. 그 다음에 neither of them has 여기도 또 얘 때문에 틀린 거죠 지금. 아, neither of them has까지는 좋은데 neither of가 벌써 부정을 했는데 부정에 또 부정을 했기 때문에
뭐 이상한 문장 이런 문장 없습니다.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다 이러지만 이런 건 없어요. 자, 그 다음 계속해서 생략 가능한 거는 생략해서 읽으면 되겠네요. When young, the building was not there. 오케이, 그래서 when 이거 생략 안 됩니까? When she was young, the building was not there. 이렇게 해야 돼요? 네. 오케이, 이거 생략 안 된다. X 표시하고요. 계속해서 Although, the tree is still strong. 오케이, 생략할 수 있고 여기서 계속 I wanted to eat Chinese food, but Carol wanted to eat Italian food. 오케이, 그래서 생략할 수 없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She is much taller than her brother. Brother, 생략할 수 있고 그 다음 Do your homework later, if possible. 생략할 수 있고 그럼 생략할 수 있는 건 B, D, E죠. 4번이죠. 됐습니까? 생략이 생각보다 선생님이 좀 수업할 땐 되게 쉽게 끝나. 문제는 생각보다 안 쉬워. 실감이 납니까? 각자 이제 생략할 수 있는 이유와 없는 이유가 있죠. 자, A하고 B는 거의 똑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앞부분에 뭐가 있냐면 부사절이 있는 거죠. 근데 A는 생략을 왜 못해? She was a tall. 그렇죠. 누가 어렸을 때가 여기에 만약에 she가 또 등장한다면 상관없는데 she가 없잖아. 그럼 날아가 버리면 누가 젊었을 때 건물이 거기 없었는지가 없어져 버리는 거 정보가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가 불충분히 일어나는 거죠. insufficient 해지죠. insufficient 해지죠.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여기 때문에 얘는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이러면 생략할 수 있다는 거 같아요. 생략할 수 없고요. 반면에 그가 늙었지만 그는 여전히 튼튼하다라는 얘기 여기에 he가 있죠. he에 대한 정보가 없더라도 전달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얘는 그럼 왜 생략할 수 없어요? 나는 중국 음식 먹고 싶죠. 근데 캐롤은 그러나도 나왔고요. 게다가 그러나도 나왔고 캐롤은 그러나가 나왔는데 캐롤이 중국 음식 먹고 싶어 했다가는 아니겠죠. 여기 만약에 and였다면 그러면 뭐 그렇습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하겠죠. and 마찬가지였다니까 and so did Carol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다른 음식이야. 다른 음식 생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정보가 전달이 안 되겠죠. 이게 없어지면. 그럼 얘는 아까 나왔던 then 주어 동사인데 then 뒤에 주어 동사는 얘를 생략해버리고 얘를 무슨 격으로 쓰기도 한다? 목적격까지 쓰기도 한다. 그러면 생략이 돼야 되겠죠. 그럼 이거 생략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뭐 해라? 숙제 나중에 하라죠. Do your homework later. 만약 가능하다면 is은 뭐 되시겠냐? Doing your homework later. 나중에 숙제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여기에 much에 대해서 할 말이 있죠. She is much taller than her brother. much에 대해서 할 말 뭐 없나요? 그렇죠. 훨씬이죠. 바꿔 쓸 수 있는 거 5형제가 있죠. 그쵸? 다섯 개는 있는데 하나는 얘기 못합니까? Much taller, far taller, even taller. Very는 안 되죠. Very는 절대 넣으면 안 되는 거. 맨날 시험 문제 나온 거. Far to Very는 원급. Very tall, so tall, such a tall man. Far taller, even taller. Such 안 되고 Such도 원급 명 Such는 명사가 있어야 되는 거고 She taller A lot taller A lot taller, still taller, even taller, far taller, much taller 훨씬 오형 독수리 오형제 말고 훨씬 오형제 Much taller, far taller, even taller, still taller, a lot taller. 선생님 머리가 좋아서 이거 기억하겠어요? 저 내가 지금까지 이거를 한 4,50번 정도 얘기했겠죠. 예, 그렇게 외우면 잘 안 될걸요. Much taller, even taller, far taller, a lot taller, still taller. 뒤에 또 비역급을 붙이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뭔가 어색한 문장은 바르게 고쳐서 읽으면 되겠네요. 1번부터
He is a doctor, and so is she. Is she? 오케이, 그 다음에 맞단 말이죠? 계속해서 2번 Kate herself didn't live in Europe. 맞단 얘기네요? 계속해서 Here are two apples and three oranges. 오케이, 틀렸단 얘기고요. 계속해서 It was the scientist who solved the mystery. 맞단 얘기인가요? 계속해서 He's not in the least worried about the result. 맞단 얘기고. 그렇죠? 그럼 각각 제목을 얘기해 주세요. 2번은 소동주죠. 소동주. 그러니까 소동주는 소주동 될 때 있습니까? 없죠. 부사일 때만 일어나는 거죠. 오케이. 그는 의사이고 그리고 그녀도 의사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2번의 제목은 명사. 그렇죠. 제기대명사로 명사를 강조하고 있고 여기 가도 되고 생략할 수도 있다. 케이트가 그녀가 직접 유럽에 살지는 않았어요.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3번의 제목은 그렇죠. 부사도치죠. Here are 맞죠. 지금 여기에 안만 길어봤자 그리고 생략도 없어요. 생략? 생략됐다면 뭐가 있을까요? Here are two apples and three oranges. Here are. 응? Here are가 없어도 된다고? 또 있냐고? 두 번째. End? End가 어디 있는데? 아 이거. End가 있고 뭐. 너 뭐 이거 안만 길어봤자 이렇게 대의로 봐야지 이게 두 문장이 합쳐진 겁니까? 여기에 그것들이 다섯 개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 다섯 개가 두 개는 사과고 세 개는 오렌지 돼서 이렇게 한 거죠. 이게 두 문장이 합쳐진 겁니까? 뭐 두 문장이 합쳐졌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here are two apples and here are three apples oranges 이든지. 맞습니까? 어쨌든 지금 부사 이거 제목은 부사에 놓치고 부사 놓치됐을 때 지금 안만 길어봤자 안 했으니까 이건 뭐 부사 동주죠 이거 부사 동주 대동사 주어가 대명사처럼 대명사 주어가 아니잖아요. Here they are 해야 된단 말이죠. Here they are. 근데 here are two apples and three. 이거를 뭐로 바꿨을 때는 here they are 해야 되는 거. 우리가 뭐 레스토랑에서 대화해서 뭐 이렇게 주문하는 거 주문했을 때 뭐 자기가 주문한 음식을 줄 때 here you are 하든지 here it is 하는 거 사실 알고 봤더니 부사에 놓친 거야. 주면 물건 주면서 here it is 하지 here is it 하지 않잖아. 근데 뭐 여기에 뭐 햄버거랑 뭐 오렌지 주스 있습니다 할 땐 here are the hamburger and the orange juice 이렇게 하는 거야. Here the hamburger and the oranges are.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위에 부사에 붙였을 때. 대화하면서 그랬던 게. 그 다음에 4번. It was the scientist who solved the mystery. 제목은? 그렇죠. 강조 안 받은 부분. The scientist solved the mystery. 그렇죠. 주어가 지금 강조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He is not in the least worried about the result는 뭔 소리고? 그는 전혀 그 문제에 대해 걱정하지 않다. 도무지죠. 그는 도무지였습니다. 좀 달라요. 그는 도무지 걱정 안 해. 그 결과에 대해서. 됐습니까? 그래서 얘 제목은 부정의 강조죠. 됐습니까? 네. 계속해서 강조하는 문장, 팀을 강조한 문장 맞으면 그대로, 그러니까 하나씩 맞으면 그대로 읽고 아, 틀렸으면 틀린 부분 고치면 되겠죠? 그래서 팀 bought some apples at the market in the morning. 팀이 뭐 시장에서 아침에 사과 몇 개를 구입했다인데요. 일단 팀을 강조한 건 It was team that bought
네, 읽었으니까 맞다는 얘기인가요? 그래서 2번? Yes.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번 2번은 뭔 짓을 했어요? 그러니까 얘를 강조해 보세요, 그러면. 그렇죠, 그렇게 하는. 이렇게 하는. 이딴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때 강조구문 시작할 때 얘기했죠. 이때 강조구문 시작할 때 했던 얘기가 뭐냐? 첫 번째, 이때 강조구문은 뭐만 되면 된다? 끊어읽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뭐는 강조할 수가 없다. 동사는 강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좀 이따가 저 이때 강조구문 배우고 나서 뭐가 올 거다. do나 does나 did가 동사를 강조할 수 있다는 배우게 될 거다. 그렇습니까? 예, 먼저 했죠. 그쵸? 안 그래도 그 얘기 하려고 했어요. 옛날 책은 순서가 그랬었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It was a map was a which Tim bought at the market in the morning. It was at the market where Tim bought some apples in the morning. It was in the morning when Tim bought some apples at the market. 다르게 읽은 거 알죠, 일부?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that은 who로 바꿔 쓸 수 있고 who면 됩니까? 네. 오, 눈치가 빠르네요. 오케이. 우리 중 아무도 전에 대만에 간 적이 없어. 그래서 발로하고 제목은? 그렇죠. 전부? 전부 부정? 오케이. 부분 부정 아니고 전체 부정이죠. 그러면 지금 보니까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그래요. 이런 것도 있고 뭐 그래. 그러니까 이 우리가 둘일 수도 있고 여럿일 수도 있고 안 정해놓은 거지 문제에서. 어쨌든 그럼 여기에 가장 맞는 것은 뭐가 좋을까요? None of us. 오케이. 그러면 neither of us가 안 되는 이유는? 우리는 둘이상이다. 그러면 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어디에 들어있냐면 13번에 들어있어요. 13번 문제를 잘 보고 왜 neither of us가 왜 안 되는지 생각해 주세요. 해야 돼요. 그렇죠. 여기에 has 였으면 답이 이걸로 바뀌는 거죠. 됐습니까? None of us는 복수 취급합니다. None of us have been to Taiwan before. 우리 중 그 누구도 전에 타이완에 가본 적이 없어. 됐습니까? 여기 has라면 답이 이걸로 바뀌는 거야. Neither of us has been to Taiwan before. 됐습니까? 왜냐하면 이건 셋 이상이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 둘, 세 명인데, 그쵸? 그쵸. 아, 이거 전부 다 안 가본 거니까. 이거는 복수 취급합니다. 이거는 뭐 뜻이에요? All of us have been to. 우리 모두 동안에 운동이다. 이거는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런다? 전체 운정이죠. 그 다음에 우리 모두 가봤던 건 아니야. Not all of us have been to Taiwan before. 그래서 얘 지금 노로 보았으면 전부 다 가본 전체 운정이죠. 근데 여 앞에도 나서 놓으니까 전부 다 가봤던 건 아니야. 됐습니까? 이러면 둘 다 가봤다는 얘기가 돼요. 됐습니까? 18번. 그래서 강조의 둘을 이용해서 바꿨어라. So really, we really hoped that we would come back safe. 우리가 정말 과거에 희망했다는 얘기. 뭐를? 그들이 모양이를 안전하게 돌아오기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safely 해야 되는 거 딱 보이죠? 네. 왜 그래요? 아. 근데 사실은 나중에 고등학교 때 이게 세이프 해도 된다라고 배우긴 하는데 지금은 지금 배운 부분은 세이프니까 맞아요. 어찌 돌아온다? 안전하게 돌아온다. 근데 세이프가 많은 이유는 그들의 상태가 어떻다? 하다라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근데 원칙적으로는 세이프니까 맞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배운 부분은. 됐습니까? 자, 어쨌든 둘을 이용해서 바꿨으면 They did hope that they would come back safe. 그렇죠. They did hope that they would come back safe. 계속해서 He hardly visited his grandparents after he had returned to his hometown. 이게 뭔 소리예요? 그는 거의 그의 할아버지 조부모 집을 방문하지 않았다. 그렇죠.
거의 방문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하들리 비치는. 그러면 하들리가 얘기하죠. 뭐라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좋아. 이거 저 제목은 뭐다? 부정어의 도치. 부정어의 도치죠. 그럼 부정어 도치 시키면 어떻게 돼요? Harley did he visit his grandparents after he had returned to his hometown? 그렇죠. Harley did he visit? 거의 방문 안 했어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그는 그녀를 잘 알지 못하며 나도 또한 그래. 그녀 또한 우리를 좀 아무도 잘 알지 못한다. 딱 보니까 누가 어떻다 그래 놓고 누구도 어떻다 그러고 그렇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 다음에 그녀 또한 우리 둘 중 아무도 모른대요. 이거는 제목이 뭡니까 이거? 전체. 이 부분 전체 부정이죠. 누가 어때요? 누구도 그래요? 한 다음에 전체 부정 부정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면 되겠다? He doesn't know her well, and neither do. Neither do I. 같이 읽어야지. 너 이상하네, 약간. Neither do I. Neither do I. 그 다음에? She also knows neither of us well. 네, 그래서. Okay, 그래서 neither of us well. 일 수도 있고. 여기는 neither가 아니고 모두도 올 수 있다? None of us well 올 수 있죠. 지금 우리가 몇 명인지가 안 나와 있죠? 우리가 나왔는데. 그럼 안 되네요. 그렇죠. neither를 써서, neither를 틀려서 이런 문제 틀리면 기분 좋죠. 와, 이런 거 딱 멋있게 맞아놓고, 그렇죠. 이게 바로 인간이. 지랄하고 있죠. He doesn't know her well. 근데 and 뒤에 I로 시작해서 똑같은 문장하고 있어. And I. And I. And I. Don't know her well either. 그렇죠. No, I don't either. 그래서 not either가 neither 되고 neither do I. neither가 내 안에 not 있기 때문에 나도 마찬가지로 모른다. 내 안에 나 있으니까 나도 마찬가지로 한다가 아니고 아니다 라는 얘기고요. 오케이, neither of us 나와있죠. 아, 일단 돌이라고 돌이니까 neither라고 막 적었어. 그쵸, neither를 틀리고 있고 한장을 오르시죠. 선생님 막 주먹이 막 떨렸겠죠. 그쵸, 얘기일 때 아니 이 자식이 뭐 됐습니까? 하이. 왜 이렇게 늦었어요? 왜 이렇게 늦었어요? 힘이 하나도 없네. 알았어, 선생님 말 안 거 귀찮게 안 할게. 우리 저 학생 반응이 방금 어땠어요? 한 갔다 왔어요. 뭐 되게 고생한 거 같죠? 뭐만. 그래서 뭐? 그다음 A, B 굵은 부분 강조하랍니다. 그러면 얘는 지금 뭐 강조야? 부정어를 강조하란 말이죠. 부정어의 도치가 아니야. 부정어의 강조야. 그 다음에 얘는 동사의 강조죠. 오케이. 그럼 my? My uncle painted a picture. 삼촌이 그림 하나 그렸답니다. Yesterday, he saw it and said to him. Said to him. 그래서 어떤 저 아줌마가 보고는 저 삼촌한테 말했답니다. Your picture is great. I want to buy it. 그렇죠. 그림이 엄청나게 훌륭하군요. 사고 싶어요. 그러면서 She paid him $300. 그렇죠. 죽을래? 뭐? 300? 3,000. She paid him $3,000 for the picture. 그림한테 얼마를 지불했답니까? 3,000달러. 3,000달러. 300만원 넘는 돈을 지불했대죠. 오케이, 그래서? Never hid you dream the picture. 저럴 줄 알았어. 내가 강조라고 했잖아. Never did he dream? 네. 네, 알겠습니다. Never did he dream that he would paid that much. 뭔 소리야? Never did he dream that he would be paid that much. 뭔 소리야? 그렇게 많은 돈을 주는 것도 한 것도 없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여기에 be paid에 대한 얘기. Pay가 지불하다니까? 수고.
그가 받을지는 몰랐다가 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이거 쉬운 문제. He would pay that much. 이렇게 하고 많이 틀렸네. 이런 고등학교 문제예요. 됐습니까? 그가 그렇게 돈을 많이 낼 줄은 몰랐다가 돼버리는 건데. Be paid가 꼭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번 be. He bill painted one night while he was sleeping walking. Sleepwalking. He did paint it one night while he was sleepwalking. 그래서 뭐? 그는 정말 그려서 하룻밤에 그가 몽유병 문제를 하는 동안. 그렇죠. 됐습니까? 와우. 몽유병 좋네. 돈 벌어지는 몽유병이네요. 와우. 자, 이거 강조하라 그랬잖아. 도치가 아니고. He never dreamed that he would be paid that much at all. 이나 never in the least나 이런 거겠죠. 물론 도치시켜도 강조는 되겠죠. 내가 맞다 했어요? 틀렸다 했어요? 맞다 했어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어색한 ABCD 중 뭐 틀린 게 있는 모양이네요. 오케이, 그래서 바르게 고쳐서 읽으면 되겠네요. 까불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Look at the tattoo. Great white shirt. 오케이, 그림 좀 보세요. 저 요 얘를 보고 뭐라 그래요? 동적. 그렇죠. 그래서 뭐인 뭐 그렇죠. 뭐 큰 뭐 커다란 백상아리겠죠. 커다란 백상아리 찍은 사진 좀 보세요 했고요. And look at the very face. It is not. 뭔 소리고? 바로 저 얼굴을 보세요. 저 낯짝 좀 보세요. 웃고 있어요. 웃고 있어요. 더 베리 맞죠? 왜 맞습니까? 명사의 강조죠. 그 낯짝 좀 보라고 하고 있죠. 낯짝이 울고 있, 미소 짓고 있습니다. 울고 있, 미소 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뭔 문제지? 뭐 이때 강조 구문으로 읽으면 되겠네요. It was the scuba driver who took the unusual photo. 뭐라고? It is야? It was야? It was죠. It was the scuba driver. Scuba diver. It was the scuba diver that who took the unusual photo. The unusual photo겠죠. 바로 누구 아닙니까? 바로 그 스쿠버 다이버였어요. 뭐 했던 놈이? 그 특이한 사진을 찍었던 사람은. 계속해서. 예, 오, 계속해서. He did see the shark with the funny smiling face while swimming in the sea. 뭔 소리고? 그냥은 정말로 봤습니다. 그 상어를 제 웃긴 미소를 짓고 있는 얼굴을 바다를 쉬어 본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는 강조인 거죠. 그가 진짜로 봤어요. The shark with the funny. 여기 위세에 대한 얘기. 그렇죠. 미소 짓는 얼굴을 갖고 있는 샤크를 while 뒤에 일어난 일 while the shark is swimming in the sea while he was swimming in the sea 어? 네. 아, 스쿠버 다이버가 수영하는 동안이겠지. 저거 저거 이 자식아. 주어 비동사 생략이죠. 여기서 while he was swimming in the sea. 계속해서 the great white shark is known as a scary shark. Great white shark는 be known as 뭔 뜻이야? 뭐로 알려져 있다. 그렇죠. 뭐뭐로써 알려져 있다. be known for는 뭐야? 뭐뭐로 이제 알려져 있다. 뭐뭐 때문에 유명하다. 유명해진 이유. be known to는 뭐야? 누구누구에게 유명하다. The singer is known to teenagers. 이렇게 쓰이죠. 그 가수는 10대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할, 뭐, 40대 아재들은 몰라요. Be known to. 누구누구에게 알려져 있다. Be known for. 뭐뭐 때문에 유명하다. Be known as. 뭐뭐로서 알려져 있다. But he was not afraid at all. 그러나 그는 전혀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부정어의 강조죠. 전혀 무서워하지 않았다. He said, never had I seen such a... 그래서 뭐? Never had I seen such a scary shark before. 오케이, 뭔 소리고? 내가 그렇게 무서운 상어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뒤에 제목은? Look at
도치 안 받은 문장. I have never seen. 그렇죠. I have never seen을 부정어 도치식과 never had I seen 된다는 거. 절대로 본 적이 없었. 여기는 왜 있다고 시제야? 과거 완료. 왜 과거 완료 써야 돼? 그렇죠. 지금은 본 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찍을 때까지의 무슨 적용법 완료 경험 계속 결과 경험적인 거죠. 오케이. 그다음에 at that time 그때 the shark was smiling at me. 그 사람은 나에게 미소지었습니다. And so was I. 그렇죠. 오케이, CJH 맨날 틀리던 됐습니까? CJH 그러면 and I was smiling at the shark too 됐습니까? 오케이, 뭐? Moreover, 게다가 I took a picture 사진을 찍었습니다. What a brave man he was. 그렇죠, what a brave man. 이건 감탄문이죠. 정말 끝내주게 했죠. 브레이브한 사람이군요. 그 다음에 다 했네요. 오케이, 다 받았나요? 예. 오케이, 그러면 틀린 것은 바르게 고쳐서 읽으면 되겠죠? He does become the chef of the restaurant. 하든지 he did become 하든지 그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계속 2번. The boys themselves cut the grass once a week. Grace 아니고요. Grass. Grass. 그 남자애들이 직접 일주일에 한 번씩 잔디를 잘랐습니다. 자릅니다. 그 다음에 Never have you lost the key. 뭔 소리고? 절대 그 키를 잃어버린 적이 없다. 그렇죠. 넌 절대로 그 열쇠 잃어버린 적이 없잖아. Never have you. 부정어 도치인데 어순이 틀렸죠. 계속해서 She can swim out and neither can her father. 그렇죠. Either가 아니고 neither죠. Neither can her father. 오케이, 계속해서 Not both of the children like eating vegetables. 그래서 둘 다 채소 먹는 것을 좋아하는 건 아니다. 제 제목은 그렇죠. 둘 다 좋아하는 건 아니야. 좋아하는 애도 있고 두 명 있는데 둘 중 하나는 안 좋아해. 오케이, 계속해서 She is the very one that has been looking for. 그녀는 바로 그 여자가 그가 찾아온다. 오케이, in the morning. Begins the meeting. Okay, the meeting 안만 길어봤자 it으로 바꿨을 땐 in the morning it begins. 그렇죠. 제목은 부사도치. 그렇죠. 부사도치는 부사도치 동주가 될 때도 있고 주동이 될 때도 있는데 조심해야 된다. So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okay, 그래서 무슨 뜻이고 거의 내가 혼자라고 느끼지 않나. Okay, 그래서 제목은 부정어 도치 안 받은 거. I have seldom felt so alone. 그렇죠. 그래서 9번. Though tired, he worked hard. 오케이. 그래서 제목은. 그렇죠. 생략.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생략되지 않은 문장으로 바꾸면. Though he was tired, he worked hard. 예, he was죠. worked니까. 계속해서. It is Jack that he left at. 오케이, okay, 뭔 소리고? 그것은 제게 없습니다. 그가 웃었다. 오케이, okay, left at 뜻을 모르고 있네요. 비웃다. 그가 비웃었던 건 바로 제게예요. 이 문장 또 틀렸죠? 왜? 문제가 또 틀렸죠? I was. 왜? Left at. 그렇죠. 이거를 하면 안 돼요. 이거 절대로. 그러니까 딱 눈치 채야죠. 눈치 오셨어요? 채죠. 나중에 서프라이즈로 말하는데. 취했나요? 그래서? 네? 취했습니까? 제가 취했냐고. 취했다며 니가. 분명히 취했다 그랬어 니가. 오케이. 다음 계속해서 1차 시험. 왜 23문제 중에 몇 개 틀렸어 임식이야? 나? 왜? 3문제 뭐 말하는 걸 1차 아니고 2차 지금 방금 풀었는 거 아 그거 내가 니들이랑 아니었어 내 문제였는데 니들 모르겠어
나 포스 이벤트 두 번이었는 건가? 오. 근데 한 번은 스페미드라고 그냥 알았었는데 지금 봤는데 그래도 이 10점이 80점이니까 감정됐어. 이 정도로 공개하는 거 완전 희귀한 경우래. 근데 이게 두 번이나 내 친구는 2,000원 네. 자, 그래서 가정법 1차 시험 풀이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잘했더군요. 당연하죠. 근데 뭐가 어떻게 고쳐야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빨리 보시오. 아니 아까 당장 보시오. 봤는데 모르겠어요. 모르겠다. 선생님과 2번 중이나 3번 중이 있는 거. 오케이. A 보겠습니다. 그래서 1번 If I were taller, I could reach that shelf. 오케이, 그래서 제목은? If 가정법. 그렇죠. 그러니까 could 뒤에 동사의 원형이 오고 내가 언제 어떻다면 언제 뭐 할 텐데 내가 현재 컸다면 내가 현재 더 크다면 나는 현재 선거에 가르쳐 줄 텐데 그렇죠. 계속해서 2번 If he had not passed the exam His parents would have been sad. 오케이, 그래서 뭔 소리고? 제가 과거에 시험을 성공한 것이더라면 그의 부모가 슬퍼했을 텐데. 오케이, 그렇죠. 제목은? 오케이, 직설법으로 바꿔줘야죠. 그렇죠. But he passed the exam. His parents don't sad. Okay. 좋아. Didn't sad. 처음 보는 일. 아, weren't sad. 됐습니까? Sad가 뭐 동사입니까? 이 똥강아지야? 모르겠어요. Okay. 그러면 1번도 직설법. But I'm not tall. I can't reach the shelf. 그렇죠. 3번. The student looks as if he knew the answer. Okay. The student looks as if he knew the answer. 제목은? As if 마냥 뭐 보인 거죠? As if도 뒤에 더 붙일 수 있죠. As if. As if 다 현재 아, 이게 현재 완료군요. 가정법 과거. As if 가정법 과거는 언제 뭐뭐인 것처럼 언제 뭐뭐한다. 현재 뭐뭐인 것처럼 현재. 그렇죠. 현재 뭐뭐한다. 현재 실제로는 그렇지 않으면서 현재 뭐뭐인 것처럼 현재 뭐뭐한다. 그래서 뭐 학생이 보이는 거죠. 어찌 보인답니까? 마치 현재 그가 답을 알고 있는 듯 보인다. 근데 알고 사실은 그 새끼 그게 답을 알 리가 없다. 없다. So student looks as if he knew the answer, but he didn't know the answer. 그러면 틀린다. Doesn't know the answer. 그렇죠. But he doesn't know the answer. 지금 현재 모른다라고. 그렇습니까? 계속해서 4번. 이 과는 아무것도 다른데. 오케이. 4번. Without air, no one could breathe. 오케이. Without air, no one could breathe. 뭔 소리고? 언제 어떻다면 언제 뭐한다 해야죠. 우리가 현재 없다면 우리는 현재 할 수 없는데 숨을 쉴 수 없을 텐데 됐습니까? 그래서 얘 대신 쓸 수 있는 거 But for air 또 If it were not for air 써주세요. If it were not for air 가정법 과거기 때문에 왜 가정법 과거를 선택해야 되느냐. 여기 뒤에 붙은 게 could 동사 원형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가정법 과거가 돼야 되고 if it without 경우에는 if it were not for air 이렇게 쓰는 겁니다. But for air, if it were not for air, no one could breathe.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거 강조할 수가 있고 이거 도치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Were in not for air까지 됩니다. Were in not for air. 뭐 고등학교 때 배울 거예요. Were in not for air. Were in not for. Were in 청강기구가 아니고요. Were in not for. Were in not for. 저희가 아직 원래 모르는
네. 그렇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I wish we had a lot of money now. 그래서 왜 had a lot of money now로 바꿔줘야 돼요? 왜? Now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거 I wish 그렇죠. 그래서 내가 언제 바란다? 현재 바란다. 현재 바란다. 그가 언제 뭐 하기를? 현재 바라는 거를 그렇죠. 그래서 다은이는 아빠가 현재 돈이 많기를 바라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 그렇습니까? I wish he had a lot of money now, but he doesn't have a lot of money now. 그렇습니까? 계속해서 If it had rained yesterday, the air would be first day. 오케이. 그래서 왜 그렇게 해줘야 돼요? Yesterday니까 가정법하고 완료를 써야 돼요. 오케이. 자, 이 문법의 제목은 복합과정법이죠. 언제 뭐 했다면 언제 뭐 할 텐데죠. 그러니까 과거인 어제 비가 내렸었다면 현재인 오늘 공기가 여기에 조동사 뒤에 동사에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의 형태를 취하고 있고 과정법 과거 현재 사실에 반대되는 걸 얘기하고 있고 이 부분은 뭐의 형태를 취하고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yesterday가 있고 today가 있고 여기에 오늘 뒤에 동사가 되어 있고 그래서 어제인 과거에 비가 내렸다면 현재 공기가 fresh 할 텐데 인데 직속법 바꾸면 because it didn't rain yesterday the air don't fresh now today isn't fresh today 네? sad입니다? fresh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어떤 시에 비동사 붙여서 하다시 만드는 녀석이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3번. The girl acts as if she didn't know me. 그렇죠. didn't know me 해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저 as if 가정법 과거. 왜 그러면 as if 가정법 과거 완료가 아니고 왜 as if 가정법 과거를 해야 됩니까? 현재 행동은 됐죠. 그렇죠. act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면 되고 현재 행동하는데 현재 뭐뭐인 것처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여자애가 현재 어떤 행동을 취하는데 현재 나를 모르는 것처럼 but actually she knows me.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If I had had your address, I would have sent Would have sent you a card. 그래서 왜 이래야 돼요? 일단 그것도 맞고요. 조동사 뒤에는 원형이 와야 된다. 또. 네. 가정법 과거 아니야. 이건데요. 복합가정법? 가정법 과거 완료예요. 그래서 가정법 과거 앞, 뒤, 다 무슨 복합 과정법이야. 앞, 뒤, 다 가정법 과거 언제 뭐 한다면 언제 뭐 할 텐데 이거. 과거에 네 주소를 가지고 있었다면 알고 있었다면 아 가지고 있었다면 내가 과거에 너에게 카드를 보냈을 텐데 이거죠. 그러니까 head 플러스 PP야 이건. head 나오는 거 많이 시험 문제 된다 했어요. 그 다음에 would have PP, could have PP, should have PP 한다고. 그러면 But I didn't know, I didn't have your address, I couldn't send you a card. Couldn't send라고 일로 와 셀프 닦자. 됐습니까? 수고했어요. 밀린 디테일은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해요. 3호했습니다. 3호. 네, 안녕히 가세요. 예. 뭐라고? 디션이 너무 안 좋아. 뭐가 안 좋아? 디션이요. 딕션? 딕션이 뭔데? 딕테이션? 딕테이션은 받아쓰기고 딕션은 뭔데? 말 정확도? 아, accuracy? 딕션이 도대체 무슨 단어야? 딕션이라던데 그래? 약간 아나운서 딕션이 말씨? 됐습니까? 아! 이거 영어 단어였어요? 아이고 영어쌤! 영어 줘야겠네! 네 그러죠 뭐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C If she were not safe
I would invite her to the party. If she, 아이고, were not sick, I would invite her to the party. 그래서 뭔 소리고? 그녀가 아프지 않았더라면 나는. 오케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죠 여기에. 언제 어떻다면 언제 뭐 할 텐데 붙이라 했어. 근데 그녀가 아프지 않다면 근데 그녀가 같이 할 텐데. 그래서 제목은 뭐고? 그렇죠. 직설법. While she is sick, I don't invite her to the party. 그렇죠. 계속해서. I wish I had gone abroad to get a job last year. 오케이. 그래서 뭔 소리고? 나는 현재 말한다. 내가 작년에 일자리를 얻으러 해외 일. 그렇죠. 그래서 이거 제목은 I wish I had gone abroad. 그렇죠. 그러면 직설법 but I didn't go abroad to get a job this year. I'm sorry, that I didn't go abroad to get a job last year. 작년에 안 가서 현재 소리한 상태다. I regret that I didn't go abroad.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3번. You had a party here. You had a party here. 그렇죠. Wouldn't have gotten이죠. 그래서 뭐 해도 틀렸어요. Have not gotten. 오케이. 조동사 과거형 have pp랄까? Would have pp, should have pp, might have pp, could have pp. 에? 그래서 뭔 소리고? 네가 만약 여기에 주차를 했었더라면. 오케이. 언제란 말 너라니까. 여기에 주차를 했었더라면 너는 주차 위반 티켓을 받지 않았을 텐데. 오케이. 네가 과거에 여기 주차를 안 했었더라면 너는 과거에 파킹 티켓을 받지 않았을 텐데. 네? 네? 그러니까 주차 금지 장소에 과거에 주차해서 과거에 주차 딱지를 다 맞았단 말이죠. 불법 주차. 됐습니까? 네? 과거에 금지 장소에 주차를 해서 받았다고? 아 참 참 참. 네가 여기에 주차했었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주차 가능한 장소에 주차했었더라면 안 받았을 텐데. 그러니까 But you parked here. 여기 난 너야. Park here. But you didn't park here. 여기 주차 가능한 장소에 주차하지 과거에 하지 않아서 You got a parking ticket. 됐습니까? 받았잖아. 됐습니까? 뭐 틀렸는지 알겠어요? 네. 4번 Without water, you could not leave. Without water. 그래서 언제 뭐 한다면 언제 뭐 할 텐데 현재 물이 없다면 우리는 현재 갈 수 없겠는데 그래서 바꿔 쓸 수 있는 거 짧은 거 Buffer water 그리고 여기에 생긴 게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이니까 가정법 과거니까 또 바꿔 쓸 수 있는 거 If it were not for water 그렇죠 Were it not for water, we could not leave 됐습니까? 만약 네가 시간이 언제 있다면 언제 뭐 할 텐데야 이거 현재 있다면 현재 바로 할 텐데 그래서 If you have time, I would go skiing with you I would 뒤 조동사 과거형 뒤에 동사의 원형 go doing. If you had time, I would go skiing with you. 계속해서 내가 언제 학생이라 아 내가 언제 바란다 현재 바라네요. 언제 더 열심히 공부했다면 현재 열심히 과거에 더 열심히 공부했다면 그러면 I wish I had studied harder when I was a student. 그니까 I wish I had studied harder when I was a student. 그래서 I wish. 반응법 하고 알려. Okay. I am sorry that I didn't study harder
When I was a student. 그렇습니까? 현재 후회한다. 과거에 안 해서. 자, 만약 어제 비가 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강에서 수영할 수 있을 텐데. 문법 제목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복합과정법. 그래서? If they hadn't to bring the extra day, they could swim in the river now. 그렇죠. 여기에 보니까 이번에 could have swam이 아니고 뭐예요? could have, 만약에 이거 그대로 따라가면 we could have swam이죠. 근데 could have swam in the river 했는데 now가 있으니까 어 안되네. we could swim in the river now. 그러면 직설법. But because it rained yesterday, we can't swim in the river now.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Mom looks as if she had seen a ghost last night. Okay, 그래서 제목. If they could 과거 완료. 그렇죠. 가정법 과거 완료. 그래서 언제 보인다? 현재 보인다. 언제 본 것처럼? 어젯밤에 그런 것처럼. 그렇죠. 어젯밤에 봤던 것처럼. 과거에 했던 것처럼 현재 보인다. 여기 또 뭐가 좀 있다. 그 다음에 그렇다면 직설법. She looks as if she had seen a ghost last night, but she didn't see a ghost last night. 그렇죠. 계속해서 내가 언제 억만장자라면 좋을 텐데. 언제 억만장자라면 좋을 텐데. 그러면 I wish I were a billionaire. I wish I were a billionaire. 그렇습니다. But I'm not a billionaire. 얘는 그럼 어떻게 처리해? I'm sorry that I am not a billionaire. 예, 그 다음에 그녀는 마치 지난주부터 아팠던 것처럼 보인다. 언제 보인다? 언제 아픈 것처럼? 과거에 아픈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She looks as if she had been sick since last week. Had been sick이 나왔죠. Had been sick. 그리고 sick 이상 있었네. 그러니까 오케이, 이렇게 2차 시험 준비해 주시고요. 오케이, 자, 여기서 숙제 받았죠? 준비해 있던 거. 네, 요가 숙제. 자, 그래서 이제 쭉 나갑니다. 일단 빈칸 채워보겠습니다. 그래서 아 그거 먼저 안해요. 이거부터 할까요? 그냥 빈칸 채워. 그렇죠. 그럽시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외우고 있죠. 선생님 숙제된 거 하고 있죠. 네. 아 맞다. 오늘 내가 톡을 안 보냈네. 아이씨. 이걸로 안 해요. 뭘로 해요? 뭘로 하는데요? 이거요. 평가 문제집에 있는 거. 아하. 그래서 지금 어느 문장인지를 찾아야 되겠네. 여기까지 했나? 아니. 이 전까지, 저, 이 뒤인가? 이 뒤인가? 여기로? 어디야, 어디야? 아, 여기, 방금 보이게. 아, 됐습니까? 지금 뭐까지 끝났냐 하면 이제, 뭐, 미소 지으면서 뭐, 그 커피를 먹는 데까지 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With a smile as she tasted, while she was tasting its decent rich flavor. 그 다음에 이제 미소가, 그래, 엄마 하고 싶은 말이 뭔데? 그죠? 그래서 뭐? Miso then asked, what's your point, mom? 그쵸? Miso then asked, what's your point, mom?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오늘 혹시 화법 했나요? 화법? 직접 화법 바꾸고 이런 거 안 했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The carrots, the eggs, and the coffee beans have faced the same serious problem. Okay, the carrots, the eggs, and the coffee beans had faced the same serious problem. 여기서는 두 가지 얘기할 게 있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까?
여기서 boiling water. 저 얘가 뭐 하는 놈인지 얘기하겠죠? 그니까 포인트의 다양한 의미 뭐 그런 것도 하고요. 뭐 serious도 다양한 의미 해야 되네요. 다의 어들이 보이네요. 다의 어. 그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요 꼬라지에 대한 얘기 또 하겠죠? 그니까 꼬라지에 대한 얘기 계속해서 but each had different results. The mother explained. Okay, 그래서 뭐 each에 대한 얘기 하겠죠? Okay, 그 다음에 요거랑 또 비교하겠죠? 이렇게 맞습니까? Yeah. The different results. Okay, her mother explained. 엄마가 설명하셨습니다. The carrot, the eggs, and the coffee beans had faced the same serious problem, boiling water, but each had a different result, her mother explained. Okay, 그래서 계속해서. The carrots went in hurried, but in the boiling water, they got soft and weak. They got soft and weak. 여기서는 뭐 이런 표현. 그러니까 이런 거라든지, 뭐 이 녀석의 다양한 의미에 대한 거라든지. But in the boiling water, they got soft. 대에 대한 얘기였고, 뭐, 요 뒤에 무슨 시 오면 뭐고, 무슨 시 오면 뭐다, 이런 얘기 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Like the carrots, you start tough and strong. But you get very tired, you lose hot and give up.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뭔 얘기 할 거냐? Like the carrots, you start tough and strong.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원래는 시에 대한 얘기 해야 되겠죠. 시 얘들 무슨 시다, 내용상 무슨 시 써야 되는데 왜 이 시 썼냐. When you get 뭐 또 나오네요. You get very tired, lose hope and give up. 그 다음에 얘들의 형태에 대한 얘기 있습니까? 오케이. 뭐 얘도 형태 얘기할 거면 얘도 같이 얘기해야 되겠네요. Like the carrots, you start tough and strong, but you get very tired, lose up and give up. 그 다음에 여기에 tough, strong에 비슷한 말이 뭐며, 그 다음에 그 내용상 tired, 뭐 get very tired, lose up and give up이 뭐, 비유적인 거. 뭐와 뭐를 지금 뭐, 이거 뭐 비유적 표현이라죠, 이거. 이제 뭔가 미소의 상태와 캐럿의 상태를 비유하고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가 뭐와 이렇게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뭐. 됐습니까? 비유적 표현에 대한 파악이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e eggs went in soft. However, after some difficulties. 그렇죠. Difficulties. They became hard inside. Soft hurt, but you had, I got had become very hard and completely soft. Well, but had become, but ended up. 잠깐만, end up이네요. 때 became 자 너무 빨리 지나가서 내가 못 들었어. The eggs went in soft. However, after some difficulties, they became hard inside. You can start with a soft heart, but end up very hard and unfeeling inside. 여기서는 뭐 복게 좀 많죠? 오케이, 그래서 when 뭐 이것도 마찬가지 얘기하고요. 다음에 However, 뭐, however를 넣는다면 어디에 넣는다? 이 위치 빼놓고 1, 2, 3, 4, 5 중에 어디 들어갔니? 위치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after some difficulties, some하고 연결해서 difficulties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they became hard inside, they에 대한 얘기. 오케이, 그 다음에 얘 대신 바꿔 쓸 수 있는 거, 이거 무슨 시다라는 거 연결 지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you can start with A soft heart, soft가 의미하는 게 뭔가 또 비유죠. But end up very hard and unfeeling inside. 네, 또 hard에 대한 얘기. 그렇죠? hard가 여러 번 나오고 있죠. unfeeling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아까의 hard와 나중에 뭐죠? 아까 이제 care에서의 hard하고 egg에서의 hard가 한 번은 negative 했다가 한 번은 positive 했다가 이러죠. unfeeling은 형태에 대한 얘기도 해주시고요. 됐습니까? 이렇게 이런 것도 쫙 보이잖아, 그치? 됐습니까? 계속해서 you. You hate others and yourself. There is no warm feeling, only anger and hate. Only anger and hate. Okay, 그렇다면 여기서는 뭐야? But end up very hard and feeling that you hate others, even yourself. There is no warm feeling. 이런 얘기 하면 되겠죠? Only 뭐 여기 생략 보이죠? 됐습니까? Anger and angry가 얘들의 형태에 대한 얘기. 이런 얘기 하겠죠? 일단 생긴 게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Miso then asked. 그쵸, 엄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What's your point, mom? 그래서 포인트가 이런 식으로 쓰인다는 거. 포인트의 다양한 의미와 연결해서 What's your point, mom?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죠? The carrot, the eggs, and the coffee beans. 그렇죠, 이거 중요하죠. The carrots, the eggs, and the coffee beans had faced. Faced 무엇을? The same serious problem, boiling water. 그렇죠. The same serious problem, boiling water. The same serious problem, boiling water. Okay. But each had a different result. But each had a different result. But each had a different result. Had a different result. 하고 she. Her mother explained. She, her mom explained. She explained. Her mother explained. Okay. 그럼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엄마가 계속 얘기합니다. Carrots went. The carrots. The carrots went in hard. The carrots went in hard. The carrots went in hard. But in the boiling water. But in the boiling water. They got soft and. They got soft and became weak. They got soft and became weak. They got soft and weak 하면 될 걸 쓸데없는 짓 한 거예요. They got soft and became weak. 근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get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냐, 뭐 선생님도 그래프 막 그리겠죠. 그렇죠? 이런 느낌 주기 위해서 get도 되고 뭐도 되고 이런 얘기 하겠지 또. They got soft and became weak.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like carrots. Like the carrots. Like the carrots. You started strong and tough. Okay, you start tough and strong. Fact를 얘기하나봐요. Started가 좋은데 내용상. You start tough and strong. Start tough and strong. 그래서 시제가 다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과거로 해야 될 걸 현재했기 때문에. You start tough and strong. But you get very tired. But you get very tired. Lose hope. And give up. Okay, gave up 할 걸 give up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he eggs went in soft. The eggs went in soft. However, after some difficulties. However, after some difficulty. They became hard inside. They became hard inside. 본문은 difficulty. difficulty도 difficulties도 할 수 있는데 difficulty. 그러니까 얘 셀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 셀 수 없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 본문은 셀 수 없는 의미로서 채택했네요. Difficulty after some difficulty. However, after some difficulty. 그래서 they became hard inside. Hard inside. Okay, 그래서 you can start with a soft heart. You can start with a soft heart. But you can get very hard and But end up very hard and unfeeling inside. But end up very hard and unfeeling inside. But end up very hard and unfeeling inside. 뭐라고요? But very hard and unfeeling inside. But end up very hard and unfeeling inside. End up 어떤 것입니다. End up 어떤 것. But end up very hard and unfeeling inside. Inside가 명사로 쓰인 거야. End up 어떤 것. But end up very hard and unfeeling inside. Okay, very hard and unfeeling inside가 안방기로 봤자 end up it인 거예요. End up it. But end up very hard and unfeeling inside. 보통 inside가 go inside 이렇게 쓰이면 부사인데요. 여기에 inside는 명사야. But end up very hard and unfeeling inside. 그럼 you hate others. You hate others, even yourself. There is no warm feeling. There is no warm feeling.
Only anger and hate. 여기까지 맞죠? 됐습니다. 오케이, 그럼 살펴보기로 했는 것들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포인트에 대한 얘기. 요점. 그렇죠. 여기서 요점이죠. 그 외에도 가리키다. 그렇죠. 동사로 쓰면 손가락질하다, 가리키다. 가리치다 아니죠. 티치 아니고 가리키다. 또 점수란 뜻도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서는 요점 됐습니까? What do you want to say, man? 말이죠. What do you want to say? 무슨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What's your point? 됐습니까? 예? 아, 이거를 직접 이게 지금은 직접 화법인데 이거 간접 화법으로 바꾸면 미소 then asked what her point was. What is it인데 지금 시제도 맞춰주고 간접 의문 만들어주는 두 가지 일이 생겨. 그러니까 미소 then asked what it was. What is it? What it was? 이렇게 바꿉니다. What 그리고 그때 또 you는 her로 바뀌어야 되겠죠. 엄마의니까. 미소가 그런 다음, 그녀의, 엄마의. 그럼 마음은 빼야 되겠죠. 그 간접학법으로 바뀌면, 직접학법 가도록 보면. 그래서 미소 then asked that what her point was.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녀의 요점이 무엇인지를 물었다. 엄마 요점이 뭐예요? 라고 물었다. 그녀의 요점이 무엇인지라는 것을 물었다. 예,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head face 에 대한 얘기 과거 완료세. 그렇죠. 그러니까 그 겪고 나서 결과가 나타난 거죠. 근데 결과가 나타났다는 표현이 each had a different result 라고 돼 있죠. 그럼 each had a different result 의 시제가 무슨 시제니까 과거. 결과가 나타나기 전에 원인이 더 과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 과거 완료 시제 됐습니까? but로서 지금 두 문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시제가 과거고 다른 하나의 시제가 더 과거라는 걸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과거 완료 head plus pp. 그다음 face의 다양한 의미 직면하다 또 얼굴이라는 뜻도 있죠. 향하다, 바라보다, 직면하다, 마주하다. 그래서 직면했었다죠. they had faced the same serious problem. 똑같은 심각한 골칫거리를 마주했습니다. 그 다음 serious는 위중한이라 뜻도 있죠. 위중한이라 뜻도 있고 또 심각한. 그러니까 dangerous가 되기도 하고요. dangerous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very important가 되기도 해. 지금은 very important야 dangerous야? very important. dangerous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얘들을 그러니까 얘를 지금 좀 이따 미소한테 그러니까 뭐 tough가 좋겠네요. tough 힘든 그렇죠. dangerous까지 보다는 tough 힘든 됐습니까? 힘든 그러니까 very important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됐습니까? Okay. very important도 되고 뭐 또는 뭐 dangerous 또는 tough challenging 됐습니까? hard 뭔가 얘 지금 얘가 뭐가 되고 있다? hard도 되고 있는 거지. 됐습니까? 어려운 문제, 심각한 문제. 오케이, 그 다음에 이 대시가 하는 역할은 뭐? 뭔지 serious problem. 이게 동격인 거죠. 여기다 쉼표하고 동격 처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인 뭐 끓는 물이라는 심각한 문제, 똑같은 심각한 문제를 마주했어.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왜 이 꼬라지야? 끓는 중인. 그렇죠. 얘를 꾸며주는 동명사 현재분사. 그렇죠. 끓고 있는 물. 됐습니까? 근데 boiled water라는 표현도 존재합니다. 근데 boiled water의 뜻은 그렇죠. 다 한번 끓인 물.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수동이라기보다는 뭐 완료적인 PP형. 얘는 진행 중인 현재분사. 끓고 있는 물. 됐습니까? 자, but이 나왔으니까 뭔가 반전이 생기는 거죠. But each ingredient죠. 저 each 뒤에는 단수. 그렇죠. 셀 수 있고 단수라야 됩니다. 그냥 단수 안 돼요. 또 each money 이런 거 안 됩니다. each time은 뭔 뜻이야? 매번이죠. 매번. each 뒤에 셀 수 있고 단수라며. 그럼 time이 셀 수 있는 뜻은 뭐야? 시간이 아니고?
번 횟수죠. 매번. each하고 every하고 똑같이 셀수 있고 단수라 해야 되는 거. 어쨌든 그 다음에 단순 과거 시가 나왔습니다. had a different result. 다른 결과를 낳았다. 그말을 explain.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것들이 얘는 부정적으로 바뀌는 거죠. 이 둘은. 그렇죠. 근데 좀 달라요. 하나는 원래 어땠는데 원래 hard해졌는데 고난을 겪고 나서 soft해진 거야. 그러니까 이 경우에 hard한 거는 원래는 굳건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에이구야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걸 상징하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달걀은 이번에는 소프트 했는데 하드해지는 거죠. 그럼 이건 모르면 소프트 한 게 좋은 게 돼야 되는 거야. 엄마 설명에 따르면 이번에 소프트 한 건 뭐 아주 따뜻한 마음가짐을 갖고 있다가 하드한 필링으로 바뀌는 거, 뭐 아주 뭐 남들을 차갑게 대하고 이런 게 또 이번에 또 하드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비유되는 게 한 번은 hard가 좋았다가 한 번은 나빠졌다가 또 한 번은 soft가 좋았다가 soft가 나빠졌다가 하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를 다른 비유에 쓰고 있다라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다른 결과를 맞췄다. 이제 carrot은 went in hard. 이게 뭘 상징하는 거야? 처음에 시작할 때 그래 열심히 해보자 라는 이런 굳건한 마음가짐으로 처음 시작했던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이게 이 in이 go went in the water가 생각된 거예요.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hard는 형용사일까? 부사일까? 왜냐하면 캐럿의 상태를 들어갈 때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hard 같은 경우에는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됩니다. 됐습니까? 왜냐하면 얘가 hardly는 아무 관계 없다라고 얘기했죠. 원래 정상적이라면 hard가 뭐 단단한, 뭐 hardly가 단단하게라 해야 되는데 얘는 그렇지 않은 녀석이죠. 둘이 아무 관계 없는 단어였어요. 근데 얘가 하는 일은 여기에 얘를 사실은 뭐로 바꿔도 되냐 하면 were hard로 바꿔도 되고 같은 내용이지만 얘는 형용사로서 온 거야. 단단했었는데 단단한 상태로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만약에 뭐 soft, 만약에 뒤에 보면 달걀이 부드러운 상태로 들어갔다. soft 같은 경우에는 soft가 형용사고 softly가 부사잖아. 근데 그 뒤에 보면 egg, the eggs went in softly야. the eggs went in soft야.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물 속으로 들어갔다. 어떤 상태, 어떤 식 와야 되는 거, 이 자리, 어떤 식, go in 어떤 상태, 어떤 상태로 어디 들어가다라는 표현할 때, go in 어떤 상태. 오케이. 봐. in the boiling water, 뭐를 겪으면서, the serious problem을 겪으면서, 데이에 대한 얘기. The carrots. The carrots가, get 뒤에 무슨 시 왔습니까? 맞으니까 이런 느낌이고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became, grew, turned 전부 다 점점 변해가다. 얘 대신 뭘 써도 되지만 비동사에 써도 되지만 얘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상태였다. 지금 점점 변해가잖아요. 뭐를 겪으면서 서서히 변해가는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they were substantive 이게 아니고 그거 대신에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were라면 그랬던 얘기니까 변해갔다는 느낌 중에서 변해가는 이 형식 동사 그러니까 they turned substantive. 그래서 여기에 부사 오면 안 된다는 거. softly and weakly 이런 거 안 돼요. 됐습니까? 형용사 형태 봐야 되는 거. carrot, 뭔가 in the boiling water, in the serious problem. 됐습니까? you got something weak. 됐습니까? 너는 이래졌어. 됐습니까? like the carrot, 이제 비유하는 거 지금부터. 달걀처럼 현재로 했습니다. 넌 시작, 그러니까 나머지 얘랑 얘가 이렇게 다 맞아 들어가죠. 아, 어쨌든 한번 현재 했다 한번 과거 하고 이러면 안 돼. 내용상은 과거가 좋겠지만 현재 했기 때문에 다 이 형태가, 아이고 얘는 아니고 이 형태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얘들의 형태에 대한 얘기 좀 맞춰줘. 이거 병렬 구조입니다. 넌 시작했어. 오케이. 여기도 마찬가지. 강하게 그리고 뭐 힘세게 시작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우리말 해석은 어찌 시작했다처럼 보이죠. 그렇죠? 얘가 하는 일이 얘를 꾸며줘야 될 것 같아. 근데 지금 내용상 너의 상태가 어떤 상태로 시작했다는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뭐가 터플리나 스트롱글리가 오면 안 돼. 이 자리도 계속해서 명사의 상태를 얘기하기 때문에 뭘 써야 된다? 형용사를 써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you are tough and strong in the beginning 이 뜻이죠. 처음에는 you are tough and strong 이거 이 내용이죠. 내용상. 그러니까 toughly and strongly 이런 거 안 돼. you start. but 걔 뒤에 또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이제 tough and strong 대신 쓸 수 있는 게 캐롯의 어떤 상태였던 걸 얘기하는 거야. hard가 이번엔 좋은 거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는 굳건하게 시작했어. 당근도 굳건한 상태로 시작했어. but 너는 뭐를 겪으면서 여기에서는 boiling water 너는 학교 생활이겠지. boiling 그러니까 학교 생활 겪으면서 걔 뒤에 또 어떤 게 나오고 있죠. 너는 매우 피곤해지고 그러니까 이번에 tired가 비유하는 게 soft and weak를 얘기하는 거죠. soft and weak해지니까 뭐하고 lose hope 희망도 잃고 그리고 또 결국은 give up 하게 되었구나. 자 지금까지는 에그가 단단했는데 부드러워진 게 네가 그래 해보자 이랬는데 아 모르겠다 힘들 죽겠네 이렇게 된 걸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 계속해서 DX were soft 하고 똑같죠 됐습니까 여기 softly 하면 안 된다는 거 형태주의 됐습니까 softly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어떤 상태로 들어갔다 부드러운 부드럽게 들어갔다가 부드럽게 들어갔다 이게 아니란 말이야 이렇게 들어갔다는 게 아니고 들어갈 때 상태가 어찌 들어갔다가 아니고 얘가 어떤 상태로 들어갔기 때문에 softly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after some difficulty가 의미하는 건 in the boiling water 됐습니까? Okay, some 뒤에는 셀 수 있으면 복수 셀 수 없으면 단수기 때문에 difficulties도 가능해 근데 difficulty를 찾아보면 뭐 가산명사, 불가산명사 이렇게 나와 여기선 불가산명사로 취급을 했단 말이야 약간의 고난 뒤에 뜨거운 물 속에 DX죠 DX 또 나왔죠 됐습니까? 되었다 이번에 여기에 내는 부사야 어디가 내부가 어떤 상태가 되었다 단단한 상태가 되었다 여기에 inside는 부사인데 여기에 inside는 명사입니다 어디가 어떤 상태 됐답니다. 내부가 단단한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너한테 또 비유하는 거죠. Like DX가 생각된 거죠. 그래서 you start with a soft heart. 여기 이번엔 따뜻한 마음으로 아, 친구들한테 잘해줘야지. 그렇죠? 여유를 가지고 해야지. 뭐 이런 걸 얘기한 거 이번엔. You start 뭐를 가지고서죠. 여기에 전치사 빈칸 문제에 많이 나오는 겁니다. 뭐를 도구에 어찌 시작했다. Soft heart를 가지고 시작했다. 로써 시작했다. But, end up, after, 앞에서도 after some difficulty, 이런 거죠. 됐습니까? But, end up, 여기에 시제가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현재니까 여기도 이렇게 맞춰주는 거죠. End up, very hard. 얘들은 왜, unfeeling. 어떤 시야, 이거? 동명사가 아니고. 어떤 내면? 냉담한 내면. 감정이 없어진 내면 상태를 맞이하게 되었다. And the very hard and unfeeling side. 됐습니까? 그거 이제 뭘 보고 얘기하는 건데요. 내가 뭐 어떻게 hard해지고. 이번엔 안 좋은 뜻으로 hard인 거죠. 안 좋은 뜻으로 hard는 바로 뭡니까? Hate others 해주고. 됐습니까? Even yourself까지도. 그래서 there, 이번엔 좋은 단어가 warm인 거죠. There's no warm feeling. There is가 생겼던 거죠. There is not any one feeling, but there is only anger and hate. 얘들이 명사의 형태. hate는 동사로도 쓰이지만, 미움이라는 동명사도 되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face에 대한 얘기 나와있고요. 그렇습니까? My bedroom face is south. 하면 되겠죠. 내 침실은 남쪽이야. 이런 거 됐습니까? Korean soccer team will face the stronger team. Her face turned red고요. 그 다음에 이제 head plus PP에 대한 얘기, face에 대한 얘기 다 했고요. 뭐 어떤 것같이 뭐. 근데 지금 이제 여기 설명은 부족해. 왜냐하면 내용 파악이기 때문에 비유를 파악할 수 있어야 돼. 한 번은 hard가 안 좋았어. 한 번은 hard가 좋았어. 됐습니까? 한 번은 soft가 안 좋았고 한 번은 soft가 좋아집니다. 됐습니까? 아이고 오늘 끝낼 수 있으면 좋은데 그치? 됐습니까? 풀이 하느라. 오케이, 했던 부분들 암기하도록 하세요.
일단 시험지 이쪽 좀 치고. 근데 이거 너무 많이 틀렸더라. 한번 더 봐야 되겠어. 안녕. 시험 다 쳤고 시험 주시고. 너 나 줬나? 오케이. 자, 5분만 쉬고 시작할게요. 수미 시험 치고 계시고요. 오늘 내가 깜빡하고 또.